매주 화요일 평소 일찍 주무시던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젊은이 모두 TV 앞에 모이게 만드는 가장 핫한 프로그램 강철 부대. 강철 부대가 벌써 우리와 함께한 지 7화. 벌써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번 리뷰에 이어 이번엔 4개의 팀이 살아남은 상황. 그것도 해군과 육군의 자존심, 해군의 UDT, SSU, 그리고 육군의 특전사 707팀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이번 7화에서는 육탄전이라는 미션이 공개되었고, 아, 또 참호격투라고 탄성을 자아냈지만 저번에는 개인전, 이번에는 전략이 묻어나는 팀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승리하게 되는 팀은 강력한 베네핏이 주어지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호격투는 저번 미션에서 검증된 황장군, SSU의 강력한 황충원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거기에 707은 날쌘 위주의 팀원이어서 육탄전에 자신 없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육탄전 첫 번째 경기, SSU와 특전사팀이 붙게 되었는데요. SSU의 황장군, 황충원 대원은 모든 다른 팀의 기피 대상 1호, 키 182, 몸무게 100kg, 거기다 체육으로 유명한 용인대 사회체육학과, 기존의 참호격투에서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 모습, 그리고 개인전에서 타이어를 들고 뛰는 모습, 거기에 인질 구출 미션에서 문을 한 방에 때려부시고 혼자 인질을 들쳐업고 뛰는 모습, 거기에 중장비 오퍼레이터, 크로스핏 성애자로 압도적인 피지컬, 완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유리한 장사와 같은 황충원 대원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황장군.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팀에 대응하는 특전사, 안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는 피지컬이 안되면 전략으로 승부한다. 특전사는 SSU의 전략을 정확히 간파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 육탄전은 대장으로 지목한 대원이 탈락하게 된다면 경기가 바로 끝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장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의 막내 박도연의 아이디어가 특전사의 전략에 빛을 보였습니다. SSU는 당연히 황충원을 대장으로 할 것이다. 그것과 반대로 특전사는 힘을 쓰는 사람이 대장을 하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피지컬의 승부가 큰 경기이니 피지컬이 강한 사람은 공격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짜고 특전사 팀 중에 다른 부분에서 뛰어나지만 체급이 가장 가벼운 박준호 상사를 대장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SSU는 역시나 황충원을 믿고 대장을 맡겼고, 그렇게 시작된 육탄전에서 역시나 대장을 달고 있는 황충원은 함부로 공격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SSU의 발을 묶어두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도현 중사. 박도현 중사로 말할 것 같으면 특전사 7년차에 각종 특수훈련, 특히 해군 UDT 위탁교육까지 수료한 베테랑 군인으로 특전사 팀에서 워낙 빵빵한 박준호 상사에 의해 가려졌지만 숨은 다크호스와 같은 능력자였습니다. 아, 박도현 중사가 더 궁금하신 분은 유튜버 아싸참수리의 박도현 중사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본인은 흙탕물을 먹더라도 SSU 황충원의 다리를 묶어두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결과, 특전사 박도현 중사의 활약과 함께 황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참호에서 내보낼 수 있었고, 이어진 4대1의 상황. 황장군의 시익하는 미소와 함께 박준호 상사를 향해 돌진, 반전을 꾀했고, 그런데 매번 우리의 간을 졸이게 하는 간철부대, 강철부대는 시청자의 간을 졸여버리는 간철부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 과연 특전사는 여포 황장군을 밀어낼 것인가? 그리고 시작된 역대급 스케일의 전투.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강철부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